오늘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문제를 하나 내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사실 시편 23편만큼 널리 알려진 말씀도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픔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쓴 노래입니다. 그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누가 보기에도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인 사울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또 겉으로 보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깊은 고난과 좌절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세임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서 드린 감사와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단순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양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선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갈등을 체험하셨습니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목재로 고백하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성도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동안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신앙에 기록되어 있는 선언문입니다. 나의 신앙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사실 살다가 보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저런 결핍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비단옷을 들고 넓은 저택에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지위가 높아져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 보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울로 말며마서 어디 신발끈 하나 제대로 풀고 잠은 잤겠습니까? 항모은 얼마나 많이 구웠을까요? 자기로 말며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장 가까운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상황은 분명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오늘의 삶도 만족하고 앞으로도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의 깊은 뜻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며 말을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목자의 깊은 뜻이 있으므로 나는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속으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은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실만한 묻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받을 축복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이탈했던 자리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죽었던 생명을 되살아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려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소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소생시키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일까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리스도의 양기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길이 의의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일까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좋은 목초지를 만나려면 산도 넘어야 합니다. 물도 건너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외로운 길이 오히려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폭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받을 축복은 언제나 함께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실수합니다. 실족합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걸음이 느립니다.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압니다. 인간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이 있는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외로운 장소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어떤 골짜기일까요? 한 번만 발을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태로운 골짜기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 계곡에는 이러한 험한 골짜기가 가득합니다. 목자 없이 양이 방치된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의 삶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넘어질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사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펼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도 하시지만, 훈계도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징계가 나를 위로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좋은 것만을 위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위로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만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분명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말며마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힘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았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것은 큰 기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내 자리 넘친다고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만 아니라 보이는 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부어주시지 않아서 결핍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부어주시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넘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풍성함을 받아들일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뒤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쟁을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사울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장인 아닙니까? 이 말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호하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 다윗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두 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6절의 노래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첫 번째 노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노래입니다.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두 천사가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만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 노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불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군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을 잃는 이유는 현재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승천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재림도 바라봐야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릴 그 날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푸르게 펼쳐져 있는 푸른 초장 말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도 있습니다. 힘에 버거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오직 목자이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노래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